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충무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 조진웅 씨와의 데이트 타임. 인중에 땀을 좀 닦으셔야겠는데요. 제가 닦아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인중님 메이크업 굉장히 잘 되셨네요. 그래요? 예. 오전 7시 반 메이크업. 오늘 또 실제로 되니까 코가 정말 뭐 듣던 대로십니다. 뭐 언니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요. 올 상반기 영화계 결산을 하려니까 조진웅 씨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포털 검색 사이트 순위 안에 조진웅이라는 이름 석자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아시죠? 아니, 저는 잘... 왜 몰라? 저는 기사는 사진 정도를 확인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아유, 턱이 두 개로 나왔구나. 아, 진짜 턱이 두 개로 나왔구나. 우선이 나가는 이 시점쯤이면은 300만이 넘지 않았을까? 꿈입니다. 아, 넘었습니다, 오늘 기준! 당연하죠. 이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요. 매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치열한 싸움을... 지금 거의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저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예. 어, 그 형님도 뭐 이렇게 되고 뭐... 돌연변이들 뭐 몇번 마녀부터 정말 많이 싸워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무슨 로봇이 공룡을 타고 온대요. 아유, 이건 어떡해. 대한민국 영화에서 여러분입니다. 신사위원답지요? 저는 요쯤 돼서 살짝 궁금한 게 잘 돼가면서 우리 배우들의 어떤 러닝 개런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예. 러닝 개런티라는 게 전 없어요. 뭐 작업 더미하는 수준선이지만 전화하지 않는 맛있다. 아이, 그럼요. 영화 러닝타임이 111분인데 57분쯤에 나오시더라고요. 늦은 등장인 만큼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 내가 이 터무니야? 그래서 혹자들은 관상의 이정재 씨, 수양대군의 등장에 버금가는 등장이다. 들었어요. 아, 뒤지들이 네. 완전 기분 좋았죠. 네. 너무 영광이에요.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리딩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고 있다가 아직도 거기야. 박창민이 사실은 대머리였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대머리는 아니고 이게 소갈머리가 없었죠. 네. 곧 개봉을 하겠지만 예. 명량 회오리 받아. 아, 나온 김에 좀 할게요. 아, 그럼요. 그때 제가 일본 장수 역할을 맡으면서 깎고 이걸 세우는 것이 그 계급의 어떤 화이 때도 우리 분장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흔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계속 예 디자인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내분은 좀 많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집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괜히 지나가다 웃으면서 가요. 이렇게? 그리고 거울 보면 어유 깜짝 놀라. 거울 보면 어유 깜짝 놀라. 아, 진짜 솔직하지요. 계속 보면은 작년 결혼할 때도 그럼 약간 소갈머리. 그렇죠. 그래서 샵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당황하셨어요. 이 가발을 화이 때 걸었어요. 잘못 걸었어요. 자, 결혼식 당시 모습인데요. 영화 화이 때 가발에서 무스 조금 더 발랐네요. 예, 맞네요. 네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 같다. 결혼해주라. 무릎팍도사에서 아내에게 감동의 프로포즈를 했었죠? 눈시울 붉어지시고 보시고 어떻게 우셨대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눈앞에서 내 눈을 보고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따라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내가 다시? 다시 해야지. 결혼하고 가기 전에는 못했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깜빡했어. 이걸 얘기하면 안 돼. 깜빡한 게 아니라 가만히 이게 뭐였을까? 뭔가가 있었을 거야. 아 그래요. 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멋져. 그리고 조진웅 씨는 올 여름 극장가를 강타할 화제의 사극대작 2편. 최민식 류성룡 씨와 함께한 영화 명량과 군도 최고의 브레인으로 거듭난 영화 군도 밀라는 시대에서 하정우, 강동원 씨와 함께 흥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주 목사 최현기의 죄는! 우리 하정우 씨와는 또 새로운 영화를 찍고 계시죠? 네. 아유, 허삼관 매혈기라는. 야, 오늘 뭐 일타 몇 피야? 예예. 아직 할 거 많아. 그러네. 헬퍼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분 역할로 나가는데 네. 근데 영화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근데 저는 하정우 씨가 본인이 또 직접 출연도 하시잖아요. 네. 액션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액션은 조 감독님이 주시고. 조감독님이 근데 진짜. 컷을 본인이 하세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커. 커. 아, 이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자, 또 다른 세영아. 우리는 형제입니다도 있습니다. 네. 도대체 올해 영화가 몇 개를 개봉하는 거예요? 그제 뭐 몇 편 됩니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줄줄이 다 당! 작업을 많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재밌는 작업이 있어가지고요. 힘 뭐 안 할 수도 없고. 아, 그렇지. 너무 재밌는 작업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4년 영화에 대비 지금껏 마음 편히 넘는 작품에 출연해 매 작품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깊이 있는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는 연기 변신의 천재 배우 조진웅 씨인데요. 미안해.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캐릭터들은 정말 많아요. 뿌리 깊은 나무의 무혈도 그렇고 예. 설략국집 아들들의 브루터스도 그렇고 말죽거리 잔혹사 때도 그렇죠. 예. 말죽거리 잔혹사가 데뷔작이고 예. 그때 이종혁 선배님 그 패거리 중에 야생마 2 맞아. 이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드라마인데요. 훈략국집 아들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본명이 이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본명은? 원준이죠. 저희 아버지 조남이세요. 아, 정말요? 영화라는 작업을 시작할 때 네. 아버지 조남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좀 남자다워 보이고 아버지 어떻게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이제 가져갈 게 없어서 별걸 다 가져갔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버님께서 로열티를 좀 원하신다고. 네, 그 적당한 계기가 되면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기준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연기 기준은 말론 브란도십니다. 그래서 제 연기는 뭐 저 어디 밑에 있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좀 인정하셔도 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좀 비참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이제 대세 배우인데 인정 좀 해주세요, 형님. 네. 나중에 우리 조진웅 씨 아드님이 아빠, 나도 아빠 이름으로 네, 목소리를 꼭 그렇게 하셔야지. 예, 아드님. 네, 어쨌든요. 네. 자, 잘 들어볼게요, 한번. 예, 오케이. 예. 조원준 이름으로 배우 할래요.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아, 상당히 좀 난감하네요. 예.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말할 것도 없는데 예. 연기는 하지 말아라. 어? 연기는 하지 말아라. 진심이다. 아버지가 해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조진웅 씨의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당하고 떳떳한 네. 아빠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연기자로서의 모습. 당연히 광대 짓거리는 계속 해야겠죠. 대한민국에서 영화하고 있는 배우 조진웅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좋은 영화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무로를 움직이는 가장 뜨거운 배우, 다시 만나고 싶은 배우 조진웅 씨였습니다.